보수 없는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일, 사람과의 만남, 술을 좋아합니다. 이 같은 성향은 종중 일을 하는데 적격입니다.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하니까 종사체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기업문화와 종중문화는 사뭇 다를 텐데요. 오랜 기간 탄탄한 대기업 조직에서 공사 구분이 뚜렷한 업무 중심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상하 관계, 시스템 중심 조직이죠. 그런데 종중은 상하 조직이나 시스템보다는 인간 관계에 의지하는 문화입니다. 연장자가 조카 학렬이고 연소자가 아저씨 학렬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 문화가 좋습니다.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종중일에 참여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자 파종 회장인데요, 각 왕자 파종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부자 대통령 조지 부시 집안에 비유되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전주희 씨의 부시 가문이라는 거죠. 왕자 파종 회장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죠. 선친도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수충군 파종회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숭조 경신입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뜻입니다. 조상의 혼백이 늘 함께함을 생각해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바르게 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승조 경신 문구 액자가 순춘군 종실 3세 의인군 제각 승교당 2층 제실에 부착돼 있습니다. 수춘군 파종회 자랑을 해주세요. 전 회장단과 후임 회장단의 관계가 아주 부드럽고 인간적인 게 전통입니다. 그 결과 업무의 인수인계가 매끄럽습니다. 종사의 공백이나 불협화음이 전혀 없죠. 전 집행부 중 12에서 13대 이종수 회장님, 14, 15대 이종환 회장님이 상임 고문으로서 종사에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파종회의 돈종회 모임이 39년째 이어지며 승조 돈종에 앞장서고 있죠. 화목과 평온만큼은 1등 파종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춘군의 어머니는 어느 분인가요? 세종의 후궁인 해빈 양씨입니다. 해빈 양씨는 장남, 한남군, 차남, 수춘군, 삼남 영푼군을 두셨습니다. 수춘군은 해빈 양씨의 차남이고 세종의 13남입니다. 해빈 양씨의 묘는 실전되었나요? 단종을 보호하려던 해빈 양 씨는 세조 원년 11월 9일에 교살되셨습니다. 이때 해빈 양 씨의 당숙으로 황희정승의 장인인 병사공 양치가 밤에 몰래 시신을 수습하고 고향 선산인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의 평장으로 암장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해빈 양씨 경모 단기와 신도 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빈양씨 암장지를 찾았나요? 2014년 9월에 구성된 해빈양씨 암장지 발굴 추진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암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했습니다. 조선 시대 유물이 일부 나왔으나 해빈양씨와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암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심정의 후손들은 계속 찾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수춘군 사당 재건을 추진 중이죠. 정손이 관리하던 수춘군 사당은 한국 전쟁 때 소실되었습니다. 파종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춘군 묘역에 사당 재건을 계획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고양시 덕양구청에 사당 신축과 재실 건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군사 보호 구역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재향 봉행 등의 어려움이 많을 듯 싶습니다. 재향봉행과 회의 장소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 2010년 1월 22일 종실 3세 의인군 종중에서 수층군 묘역 2km 부근에 제실 승종각을 건립해 수층군 파종회에 기증했습니다. 그 덕분에 1층은 관리동, 2층은 제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당 건립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춘군 묘역이 길지로 소문났는데요. 수춘군 묘는 1455년 윤 6월 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남동에 조형되었습니다. 산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길지로 회자되는 묘역은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묘역에 사당과 제시를 세워 완벽한 향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대한제국 이원 황사손과의 특별한 인연도 있다죠. 대한제국 이원 황사손님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으신 분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황사손님이 2013년에 제 둘째 딸 결혼식 주례를 하셨습니다. 황사손님의 첫 번째 주례입니다. 당시 제가 주례를 청하자 종친의 일이니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면서 흔쾌히 수락하셨죠. 대한황실문화원 사무총장직도 수행했는데요. 주례를 계기로 황사손님이 총재인 대한황실문화원에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황사 손님의 법통 정립, 황실 가족과의 협력, 황실의 지적 재산권 문제, 국회와 문화재청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죠. 집합금지로 인해 종원들이 재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회의 소집도 할수 없었습니다. 최소 필수 인원이 재향을 봉행했고 종원들과의 만남도 뜸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람과의 만남과 술을 좋아하는 저는 건강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인 접촉이 뜸하다 보니 저를 뒤돌아보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일만 보 걷기를 한 결과 볼록하던 아랫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수춘군 파종회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요? 파종회는 보수성이 강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종회도 시대 흐름의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효율성을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